자, 안녕 놀라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327페이지죠. 저당의 상환 방법. 예, 여기도 우리가 이제 별표를 해야 되는데 저당의 상환 방법은 계산 논리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예, 327페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수업할 때이 금융을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채금융에 대한 거를 얘기했던 거죠. 부채금융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에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제 상환에 대한 문제가 걸리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액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대출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전액 일시불로 상환할 것이냐. 예, 이런 방법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언급이 되는 거는 원금 균등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체증 또는 점증식 상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제목상에서는 언급이 안 되지만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것도 출제를 했으니까 예, 그 내용도 알아는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상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제목대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상에서는 균등 지불 저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지불하는 예, 그런 대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을 보시게 되면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원리금을 예, 상환하는, 지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한 원리금을 갖다가 납입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 방식은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예, 특징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원리금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융자금이 있죠? 예,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저당 상수를. 우리 교재상에서는 저당 대부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대출금 또는 융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원리금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얘는 균등해요. 균등한데 이 원리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는 예, 이론에서 꾸준히 물어보는 거니까 예,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동일한 이제 비교 상태를 봤을 때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상환적용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차가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대출 잔액,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예,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융자금은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기간은 이제 10년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예, 만약에 10%라고 가정하고요. 요두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저당 상수가 만약에 0.117460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융자금 천만 원에다가 1억에다가 여기 있는 0.117460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매년 1,174만 6천 원씩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원리가 우리가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회차가 0, 1, 2, 3 이렇게 가겠죠. 예. 자, 이게 대출 잔액은 초기는 1억이 되는데요. 상환은 이제 1년 후서부터 이제 상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지급하는 원리금은 매년 1,174만 6천 원씩 예,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상환이 되더라.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원리금은 이렇게 균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금에서 뭐를 공제하면 예, 이자를 공제하면 이제 원금 상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자율을 우리가 몇 프로라고 가정했냐면 이자율이 우리가 10%라고 가정한 경우죠. 그러면 이자율은 우리가 10%. 그죠? 예,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자 계산하는 거를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자라는 건요,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자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초기에 잔액은 1억이니까 1억에 10%면은 이자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를 예, 원리금에서 이자를 갖다가 공제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남는 게 원금이 되겠죠. 1,174만 6천 원에서 1,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한 174만 원 정도가 원금 상환분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예, 1억 원이라는 돈에서 174만 원을 상환했으니까 그러면은 9,826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죠. 그러면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원리금은 균등한데 우리가 이자는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니까 이때 이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982만 원 정도가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이자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원금 상환분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한 211만 원 정도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매기간에 원리금은 균등해요.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근데 이 안에서 예, 이자의 지급분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면 나오지만요. 만약에 대출 기간이 여기 10년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0년의 기간 중에 3분의 2가 경과한 한 7에서 한 8년 정도가 됐을 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왜 원금 회수가 원금 균등에 비해서는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대출 초기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원금 상환이 더디게 이루어지지만 전체 대출 기간의 약한 3분의 2가 경과하게 되면 대출 금액의 한반 정도가 상환이 돼요. 그 이후서부터는 예, 원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특징에 보시면은 특히 니은 있죠? 예, 니은에 대한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상환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이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액이 적고 원금 상환액이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거를 이론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예, 그거를 별표에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대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원금을 예, 상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제목대로. 예. 그러면 이 방식의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예, 거기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왜? 원금이 상환한 것만큼 대출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는. 그래서 원금 균등을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체감이 된다는 얘기는 원리금이 체감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를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원금부터 구해야 돼요. 여기서의 원금의 계산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되는데, 아, 여기서 이걸 납입 횟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상환이 들어갈 때 연단이 매기 상환일 수도 있고 매월 상환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납입 횟수.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연단이 매기 상환이면은 대출 기간이 10년이면 10으로 나눠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매월 상환 조건이면은 1억이라는 돈을 120으로 나눠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납입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그 조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잔액이 있고요. 아, 이게 예, 아 이게 이제 회차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잔액, 그다음에 원금,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원리금.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때 예, 대출 조건은 원리금 균등과 똑같이 1억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예, 이자일도, 아, 기간도 10년.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 예, 그래서 원리금 균등하고 대출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대출 초기의 잔액은 1억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금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원금을 계산할 때, 대출가, 아, 금액이 아, 1억이고요. 기간이 10년인데, 연단이 매기 상환이에요. 연단이 매기 상환이니까 10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원금이 얼마 나오냐면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기간 우리가 상환하는 원금액은 1,000만 원씩 균등하다는 얘기예요. 만기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균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플러스해야지 원리금이 나올 텐데 이자율은 우리가 10%. 그러면 대출 초기 잔액이 1억이니까 1억에 10%면은 이자가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은 원리금이 얼마 나오냐면 2,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1년이 경과점에서는 원금 상환이 1,000만 원 이루어졌으니까 잔액이 9,000이겠죠. 그러면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원금은 1,000만 원으로 균등하지만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니까 두 번째 2회차에서는 이자가 900이 되겠죠. 그러면 원리금은 1,900. 자, 그러면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금 균등에서는요, 뭐는 균등하냐면 원금은 균등해요. 원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원리금의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대출 기간으로부터 10년의 기간 중에 절반인 5년이 경과했으면 2분의 1인 5천이 상환이 되겠죠. 하지만 원리금 균등에서는 같은 조건이면은 3분의 2가 경과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돼야지만 원금의 반이 상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 방식을 비교하면 대출 기간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원금 회수가 빠르다? 원금 균등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빨리 회수가 된다는 얘기는 잔액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줄어드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얘가 더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 기간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은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해 줄 때가 이자 수익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대출금의 회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 이번 이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문장이 비교가 돼서 나왔을 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점증식이라고 있어요. 또는 체증식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게 329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요. 예, 이게 체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점증식 상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이 방식은, 예, 여기 보시면 저당 지불액이 대출 초기에는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상환액이
증가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예. 시간이 경과를 할수록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특징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징에서 니은에 보면 이 방법은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 우리가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의 상환이 발생할 때는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도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도 체증이라고 가정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이 체증식의 방식은 뭐냐면요.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원리금 상환액이 만약에 800이 상환이 들어가요. 800.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800이라는 얘기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보다는 상환액이 적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대출 이자율이 10%인 거는 동일하다고요. 그죠? 예, 여기 저당 상수 이거 빼버리고요. 자, 그러면 동일하니까 1억에 10%면은 얘도 이자는 10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상환하는 원리금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치잖아요. 예?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상환액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 가지고 이자를 공제, 원금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 부분부터 공제를 해 준다고요. 근데 천만 원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800밖에 안 되니까 이게 800을 해 주더라도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그죠? 200이 덜 상환해. 이자가 못 갚아지잖아요. 그러면 요 이자를 이 잔액에다가 더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이 되면 대출 초기에는 원래 빌렸던 돈보다도 대출 잔액의 규모가 더 커지는 마이너스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증식 상환이라는 건요. 대출 기간이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플레 상황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상환액의 규모를 낮춰주고 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변했을 때 상환액의 규모를 점점점점 늘려가는 방식이 요게 체증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예, 그런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귿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보유기간이 짧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억짜리 부동산인데요. 이 중에 9억을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요. 내 돈은 1억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여기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9억이나 융자를 받았는데, 그죠? 예.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초기에 상환액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상 보유기간이 짧은 예,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방식에서는요. 이걸 우리가 견뎌내려고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도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계단식 상환 저당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체증을 쓰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리금 균등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방식도 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구조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린 부분을 상환하는 규모가 얘가 제일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 개를 비교하게 되면 대출 기관의 입장에서는 융자금을 회수할 때 얘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증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우리가 이 하단을 가시게 되면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개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요즘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나와요. 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것은요, 이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고요, 만기의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자의 부담이 제일 큰 방식인데, 원래는 이 방식은 단기 대출이에요. 예, 그리고 금리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고정금리고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출제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방식 중에서 원금 회수가 제일 늦어지는 건이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조건으로 1억이고 이자율 10%, 기간 10년 이렇게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원금 상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1억에 대한 이자 1천만 원만 대출 기간 내내 납입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제일 늦어지는 방식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상환 저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뭐 참고하셔도 되는데 실상 이 방식이 무슨 얘기냐면요. 1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근데 통상 3년 만기 저당이거든요. 그래서 3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이 될 때,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전체를 다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만, 그러니까 일부는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억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은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9천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상환한 금액보다는 맨 마지막에 갚아야 될 돈이 많기는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걸 볼륨 모기지. 예, 풍선 저당이라는 표현도 써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수준 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도 되는데, 거기 보시는 역저당이라고 있어요. 아, 역저당에 대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있죠. 예, 걔가 원래는 모기지론이에요.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는 국내 처음에 소개될 때는 모기지론이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명칭을 공부해서 보금자리론이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지론이라는 것은요, 대출 초기가 있고요. 이렇게 만기 이렇게 도래를 했을 때 대출 초기에 대출을 일시불로 대출해 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만기가 될 때까지 분할 상환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예,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얘기하는 영모기준이라고 있어요. 요건 우리가 리버스 모기지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예. 자, 여기는 대출 초기가 있고 만기가 이렇게 도래한다 그러면요. 대출 초기서부터 융자를 분할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할 때 일시불로 상환하는 구조예요.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요. 대출 잔액이 이 부동산 가치에 육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내가 생활비를 계속 대출받는 방식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구조가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이 누구냐?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를 답으로 유도했다는 얘기죠. 둘 다,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역자당에서, 미음을 가서 보시면, 기간 말에 주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은 금융기관에 안게 되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자율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 관계에서 보면
고정금리라는 게 있고 변동금리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얘네들도 지문상에서는 꾸준히 활용하니까 여기도 별표는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정이자율 저당이다 이런 얘기죠.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제목대로죠. 예.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예,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죠? 예. 아,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문제가 주어지냐면요. 만약에 시장에서 인플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금리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도 떠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대출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만약에 대출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져요. 예, 그러면 약정 이자율이 5%인데 시장 이자율이 4%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대출 잔액 기간을 감안하게 되면 비싼 이자를 주고 뭐 10년, 20년 상환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가 되면은 조기 상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의 부담이 더 크니까 예, 조기 상환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다시 조기 상환이 된 다음에 다시 재투자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험도 예, 대출자가 떠안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이 돼요. 그래서 그게 지문 3번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조기 상환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시험상에서 어떨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하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출자는 고정금리를 빌려줬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중간에 조정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초기고 이게 만기가 도래했을 때요.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 이자율이에요. 근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걸 조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자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 대출 이자보다 높다라는 거. 예,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3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대출기간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할 경우보다 초기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같은 그런 성격을 우리가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변동이자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이라는 것은요.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식이 변동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시장에서 만약에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시장금리가 이런 식의 변화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조기상환의 리스크부터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주기가 중요해요. 조정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예, 시장의 이자율을 변화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이자율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332페이지 예, 하단 박스 위에 가게 되면요. 예, 거기 두 번째 줄에 금융기관들은 금리 조정주기를 짧게 해서 그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예,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변동 이자율은, 기준, 이자율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예. 요거는 이제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될 때 정해지면 만기 때 가정하는 거고요. 가산금리의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마다 지점마다 다 틀리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로 예, CD. 이게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그러죠. 예. 예, 유통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코픽스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금조달 비용지수라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CD라는 거는요,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이 CD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 코픽스라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것은 금융기관에도 대출 자금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적분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대가로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비용에 대한 거를 시중에 한 9개 은행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은행연합회에다 제출하게 되면 은행연합회에서는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로 얘네들을 사용한다라는 정도,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예,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곧 또 문제집을 다루게 될 때 거기서 이렇게 대비해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예, 그 다음에, 342페이지를 가시면 저당의 이제 유동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 주 끝에서부터 간평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개발로는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건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간평에 관한 내용들을 또 이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